이어서 보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어디까지 보았느냐? 사합시행과 고시까지 봤죠. 조금 저기에서 자, 사합 시행, 사합시행 계획, 인가 고시까지 받아냈다. 사합시행과 고시가 떨어지면 이제 바로 120이네. 바로 시행자가 토지동수한테 분양신청하도록 분양신사하세요라고 통지하고, 분양대상권에 대한 일괄신청을 분양공고하고, 그리고 분양신청 기간이 주어지면 그 기간 내에 시행자한테 분양신청한다고 그랬죠. 이때 분양신청 기간은 바로 이 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장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친구들, 분양신청할 수 있는 친구들, 토지동호소유라 하죠. 토지동호소유한테 시행자가 분양신청 기간은 언제까지고 분양, 대상, 대지와 건축물은 분담금이 얼마 정도다. 이런 것들을 각자 알려줍니다. 이렇게 통제했죠. 그 통제한 날부터 이 분양신청 기간은 시행자가 정해서 알려준대.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최소 30일, 많게는 60일 내 보면서 정해주고, 이 기간 여의치 않다면 2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수치를 좀 봐주셔야 돼. 이 분양신청 기간이 주어지면 이 기간 내에 이를 시행자한테 분양신청을 해요. 그래서 분양신청은 분양신청 기간 내만 이루어집니다. 그래, 오늘로서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신청도 끝나겠죠. 그러면 분양신청은 현황이 나올 거 아닙니까? 누가 나가 분양신청 했고, 누구누구 포기했다. 왜? 이때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토지동호소유자가 자유입니다. 자유. 종전가, 여기에 뭐 A가 종전 토지하고 건축물 가지고 있었는데, 분양가가 지금 3억에 이루어진다고 추사하게 나왔다. 그러면 종전가가 7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분양시하면 바로 2억 3천만 원을 분담내야 되거든. 도저히 2억 3천만 원 분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포기하면 돼. 그냥 나 7천만 원 받고 나갈래요. 이렇게 의사표시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 이때 분양시청은 자유예요. 자유. 근데 만약 분양시에 했다 그러면 자기 의사 무효하는 게 3억짜리 분양 받아가야 돼. 그리고 청산 내놔야 돼. 그리고 여기에 또 B가 좀 덩어리가 커가지고 여기 있는데 이게 종전가가 종전토지 건축물의 가격이 5억짜리 했다. 그러면 3억짜리를 분양받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분양해주고 2억을 청산 내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종전가가 3억 했다면 3억짜리 가지고 있는 C가 있었다. 분양시켰더니 3억짜리 받아가란다. 그러면 3억짜리 주고받고 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청산 주고받고 끝나, 일이 없어요. 그냥 주고받고 끝납니다. 이때 이제 분양시청 기간이 끝나면 분양시현창에 나온단 말이야. 분양시장 현황에 나오는데 이 현황을 기초로 해서 바로 누구누구에게 분양을 해줘야겠다라는 계획서를 만들어요. 그걸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관리처분 계획. 이걸 수립합니다. 시행자가. 그리고요, 여기 봐보세요. 이제 분양시청이 끝났어. 그러면 분양시청이 끝났다면 아까 분양시청을 하지 않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분양시청했다 마음이 변해 철회한 자도 있어요. 또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시행자 너안 된다. 이 정도 갖고는 너 분양 못 받아라고 할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 것들은 분양 대상 취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 여기가 투기 과유로 정된 장소에서 이미 5년에 자기가 분양 받았어. 근데 이번에 또 투자해가지고 또 조합에 대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해도 최초로 분양받고 나서 5년 지나지 않으면 분양 못 받게 돼. 투기 가지고. 이런 친구에게는 그 집과 땅값을 돈으로 계산해 주는데 이걸 손실보상 해준다 그래요. 손실보상. 뭐 해준다고요? 손실. 현금으로 손실보상 해줘요. 그때 손실보상은요, 여기 보세요. 일단 분양시청 현황을 기초로 해서 분양시청 기간이 끝나면 이 관리처분을 수립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가지고 수립해. 수립해가지고 수립해서 또 이것도 인가를 받으러 가요. 시행자가 작성해서 관할 시장, 군수 등한테 이렇게 현장을 접수해서 관리하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분양을 해주려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줘도 되죠라고 인가 신청을 해. 그래, 오케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시행자에게 관리청계 계획 인가 고시를 시장 군승이 내줄 수가 있어요. 이걸 받아야 되거든 시장 군수한테. 이렇게 봐 보세요.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그렇게 현장을 접수해서 사업이 끝날 때 시행자가 관리하고 시행자가 관리하고 이 계획대로 분양 처분해도 돼. 이렇게 확정해 줬거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딱 확정 고시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이제 분양을 해 주게 한 모든 계획이 확정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고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이 사업장이 있다 저 안에 종전 토지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종전 토지 그 안에 있는 건축물 같은 거 법적으로 소유권은 박탈당하지 않지만 저 안에 있는 토지 소유권 건축 소유권 있다 봐봐요. 여기 들어보세요. 이 토지 소유권이라든 건축 소유권은 여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알겠는데 세 가지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 세 가지 권능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중 두 가지 권능만 잠시 중지시킵니다. 뭔만 잠시 중지시키냐? 사업을 해야 하고 그 규정을 좀 높은 것을 싹 철거해야 되니까 사용 수익을 중지시켜버려 법적으로. 이게 중요해. 자,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상 어떠한 절차가 있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저 사업장 안에 있는 여기가 사업장이다 그러면 여기 토지라든가 종전토지 건축물에 사용 수익이 중지되기 시작하느냐? 뭐가 있으면 관리 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관청계 인가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부터 누구는 분양받고 누구는 분양 포기했다 다 확정됐습니다. 이날로부터 아까 그 4명에는 돈 주는 거예요. 종전토지 건축물 땅값 주는 거예요. 이때 며칠 내 주기에서 협상을 하느냐 거기 범위 나옵니다. 이제 359페이지부터 보겠어요. 359페이지 보면 359페이지 가로 2번에 1번 90 이내에 협상에 들어가요. 며칠 내요? 90 이내. 자, 체크합니다. 사업 시행에는 관리청계 인가 고시가 된 다음 날부터 90 이내에 박스 안에 있는 친구들이 다음에서 정한 자, 그 말은 박스 분양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청 기간 종료 전에 분양청을 처리한 자, 특이 과일주거로 지정된 장소에서 최초 분양 대상자가 되었고 또 5년에 다시 분양청을 하겠다라고 한 친구들은 분양을 할 수 없게 막고 있어요. 이런 자. 또 시행자 직권으로 분양 대상 제한자 4명. 이 4명에는 그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협의는 분양 시행 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협의를 시작해도 돼. 이때 협의가 성립됐다. 야, 얼마 주라,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해서 협의가 성립되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서로 많이 달라, 못 주겠다 해서 결렬됐어. 2번이 그건데요. 이때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90이네. 그러면 이 90이라는 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날부터 60이네. 수용 제기를 신청하면 돼. 시행자가. 아니면 매도 청구 소송을 법에다 제기하면 돼요. 60이네. 그래서 그 결과 나면 그 결과도 따라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 정도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은 바로 360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360페이지 가로 1번 보면 관리청계 수립 내용 나와 있죠. 자, 사업시행자는 제가 읽고 하면 줄거 봐요. 사업시행자는 분양시행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시청 현황을 지출해서 다음 사항에 따라 줄 것이고 박스 안으로 화살표. 박스 안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청계 수립에서 시장사한테 인가받아야 된다. 그 정도. 박스 안에 있는 거 보니까 분양 설계해라. 분양 대상자가 누군지 주소 성명 집어들어라. 3번.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 얼마 정도 되냐. 그리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보면 5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토지 건축물의 명세가 뭐 있었냐. 그것은 사업시행과 고시하는 날 기준으로 해서 가격 얼마짜리 했느냐. 정비사업비 총 추산액 얼마 들어가냐. 그 정도. 7번. 분양 대상자 종전토지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권리가 뭐 있었는가. 세입자의 손실보상을 권리는 뭔만 있는가? 그것을 얼마짜리 이것들을 집어넣어서 작성합니다. 넘어가 보세요. 이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작성했다. 그때 364페이지로 가서 364페이지로 가서 365페이지 자 작성해가지고 가로 3번에 1번 사업시행을 이렇게 이제 관리청문을 수립했습니다. 그랬다면 인가를 신청을 하여 아까 인가 신청으로 가는데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이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동호소한테 의견 들어봐. 야, 너네 분양시장에 네가 빠졌냐? 안 빠졌지? 확인하기 위해서 공람을 시킵니다.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세 사본을 30상 그 토지동호소한테 공람시키고 의견 들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가로 2번 정식으로 인가 신청에 들어갑니다. 인가 신청에 들어갑니다. 이때 관리청 인가 신청에 들어가면 시장우수동한테 들어가는데 시장우수동은 그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30인의 인가를 결정 알려줘요. 30인의. 만약 이 서류가 한 번도 들어가지고 시장우수가 판단하기 힘들다. 그럴 때는 타당성 검증을 전문가한테 요청할 수 있어. 그때는 기간을 60일로 연장해 줍니다. 법에서. 60일. 이때 어떤 기관한테 타당성 검증을 요구하냐. 가로 3번에 가로 안에 보면 그 공공기관인 토지주택공사 등 한국감정원에 따 의뢰를 할 수 있어. 야 이거 제대로 작성해서 왔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너네들이 한번 기관이 전문기관이니까 한번 검토 좀 해주라. 이렇게. 그러면 기간을 60일로 연장해 줘. 법에서. 참고로만 하시고 이런 절차 걸쳐가지고 만약 인가를 내줬다 합시다. 오케이. 그렇게 해도 돼. 라고 367페이지 넘어가고 368페이지 인가 떨어졌다 합시다. 5번. 5번이면 5번에 1번에 1번 중에 이제 자 사업승인은 관리청 인가를 받은 후 368페이지 관리청 인가를 받은 후 기종원청을 본격적으로 할까 이제 이렇게 봐보세요. 관리청 인가 고시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업장 안에 종전토지 건축물로 사용수익이 중지되죠. 중지돼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존 건축물 철거에 들어가요. 저기 사업장에 노 블랑 건축물 있잖아요.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철거해. 기존 건축물 철거 시작. 철거를 시작해야 되니까 이렇게 사용수익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싹 부셔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 사업 시행자는 관리청에 인가를 받은 후 종전의 그 기존의 건축물 철거시 한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하고 쭉 들어가서 가로 2번 봐보세요. 2번을 보면 사용수익 정지 이게 중요해. 이제 아주 거기서 꼭 시험에 나온다. 종전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그 안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같은 권자는 관리청계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그때 체크 관리청계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정비사업 완료된 완료에 따른 그 건축물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토지 건축물을 사용동남이 수익동남이 없다. 사용수익만 못하는 겁니다. 사용수익만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즉 사업시행자 동의받았어. 여기 봐보세요. 사업장이 엄청 커가지고 여기서 철거 들어간다. 근데 저쪽에는 멀었다. 그러면 야 너 그냥 아직 거기까지 들어가면 멀었으니까 사용수익도 돼라고 동의서 줬어. 그러면 사용수익 돼. 그게요. 1번 사업시행자 동의받았다. 또 여기서 손실보상을 해줘야 할 자 아직 손실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그 자는 바로 이 기간 중에도 사용수익이 가능해요.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두 가지 있죠. 그럴 때는 관리청계 인가고시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종전토지 건축물 소유자 등의 권리자는 종전토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도 있다. 예외가 있다 두 가지. 오른쪽 넘어옵니다. 가로 5번 보죠. 가로 5번 보시면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 이제 정비사업 다 끝났어요. 벌써 여기 봐보세요. 기존 건축물 철거했다. 싹 아까 사업장인데 싹 부셨어요. 철거해서 싹 정리해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땅 만들었습니다. 이 땅을 대지라 하죠. 대지 철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업 시행합니다. 지금 그래서 딱 철거하고 대지 만들었습니다. 대지에 있던 이제 건물치죠. 아파트면 아파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업이 진행해서 벌써 공사 끝났네요. 공사 다 끝났다 이렇게. 그러면 공사를 완료시켰던 이 시행자는요. 준공인가를 신청해 준공인가. 공사 다 끝났습니다. 준공인가권 여기 보세요. 이 정비법상 인가권 아까 조합설인가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또 관리청인가 이런 인가는 관할 시장수 등이 다 한다 이거죠. 관할 인가 밖에서 인가 시행했더니 검사했습니다. 오
아까 사학생계 인가 받아들여 다 끝났네. 그러면 오케이 해서 준공 인가 고시를 내줘. 그러면 공사는 다 끝난 거야. 근데 시장 군수 지가 시행됐다 그러면 자기는 준공인가 자기한테 안 받고 공사 완료되면 공사 완료 고시 공사 끝났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사업할 거 없습니다. 사업. 다 끝났어. 이때 이 관리청에 따른 공급발표에 사업을 진행해서 끝냈다면 이제 이 지금 종전토지 건축물 소유자 중에 분양시장에서 분양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아파트 중에 아파트. 그래서 이거 인가고시가 따르면 지체 없이 지체 없이는 뜻이 뭐냐면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 이게 판례에 판사가 해석해 놓은 건데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 지체 없이 이제 분양을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는 아까 관리청에서 101동 101호는 A한테 주겠다. 그러면 A한테 야 이것은 네 거다라고 소유권 이전을 해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고시해 줍니다. 네, 새롭게 만든 대지 건축물로 소유권을 이전 고시해줘요. 아까 대지 또는 건축물은 새 거라고 했죠, 새 거. 일로 소유권 이전 고시해줘요. 그러면 오늘 소유권 이전 고시했다. 그러면 고시가 있는 날이 있을 것이고 다음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날이면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에 101동 101호의 건물과 지분이 있다. 그러면 다음 날에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분양받은.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민법 180조 법률을 기준한 물건 등 약에 대해서 등기를 아직 안 마쳤다 하지만 법률을 기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 물건 등 효력을 발생해서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근데 아직 등기가 아직 정리 안 돼 있어. 101동 배로가 A거라는 건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분을 못 해.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 했던 시행자가 또 할 일이 남아있어요. 등기 정리가 해줘요. 그래 분양했던 건에 대해서 아까 분양했던 그 대지 건축물에 대해서 이건 누구다 누구다라고 서류를 갖다 등기소에다가 행정청 시장군수면 촉탁 저와 같은 시행자 토지농수자 같은 민간 시행자면 신청을 통해서 해줘요. 촉탁이라든가 신청을 통해서 분양했던 대지 건축물에 등기를 해줍니다. 등기 이때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 취득 아니에요. 이미 소유권 이종시가 있는 날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를 함으로써 마침내 처분이 가능한 거예요. 이때 소유권 이전일 때 어떤 사람은 더 종전가보다 더 비싼 거 받았을 것이고 더 싼 거 받을 것 같은 거. 그때 종전가보다 더 많이 받았다. 이거 중앙권. 적게 받았다. 가만 그때는 그 차액을 청산금으로서 산정해서 주고받습니다. 징수하고 교부해 주죠. 아까 이거 살짝 체크했죠. 자, 이력을 한번 체크해 보겠어요. 자, 369페이지. 5번에 1번은 그대로 잘 읽어두세요.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은 반드시 무슨 계획대로 해야 되냐? 관리청 계획대로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무슨 계획대로 해야 된다고? 관리청 계획? 거기다 체크. 관리청 계획. 근데 시험에 나왔어. 이것대로 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사업 시행 계획대로 해라 이렇게. 그럼 틀려요. 사업 시행 계획이 아니라 관리청 계획대로 해야 돼요. 관리청 계획 따라 처분과 관리를 해야 한다. 분양 처분과 현장 관리를 해야 된다. 또 사업 시행에는 정비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 인가받은 관리청에 따라 토지농수장에 공급한다. 그 두 개를 꼭 읽으셔야 돼요. 무슨 계획에 따라 해야 된다? 관리청 계획. 그다 포인트 딱 줘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보니까 쭉 넘어 이런 거 보지 말고 한참 넘어 어디 나오냐? 바로 이제 375페이지. 375페이지 보면 준공 인가 공사를 고시 나올 걸 아까 했죠. 체크했나요? 자, 1번 가로 1번 제가 읽고 하면 그것만 딱 찾아서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그러면 조합이라든가 토지동소자예요. 그네들 공사 완료한 때에는 밑에 쪽으로 들어가서 시장수한테 준공을 받아야 한다. 그 정도만 딱 받으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서 가로 2번으로 건너뛰어요. 가로 2번 만약 시장, 군수 지가 했다. 시장, 군수 등이 했다. 직접 자기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자기가 준공을 자기한테 안 받아. 그냥 공사 완료가 있으면 마지막에 공사 완료 고시하면 끝이에요. 공사 완료 고시하면 끝. 넘어가요. 그 다음 이제 끝났다. 모든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 377페이지 봐봐요. 377페이지 소유권 이전. 1. 내 1. 사업시행자는 377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사료 고시했는데 지체 없이 했다고 하면 지체 없이 밑에 줄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대지 건축물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그따 체크. 언제까지 소유권 넘겨줘야 된다? 지체 없이 해야 돼.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하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관리청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때 통제하고 대지 건축물에 이전해 주라. 그제 딱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중요표. 이때 사업 시행자께서 이렇게 대지 건축물에 대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다면 마지막 줄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에 그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취하는 이게 중요해. 엄청 중요해. 여러분이 분양받았다 가정해봐. 재개발 사업한다, 재건축 사업한다, 사업 다 끝났어요. 분양받았어. 아파트 분양 하나 받았다. 그때 언제 법적으로 소유권 취하냐? 오늘 소유권 이전 고시 했다면 다음 날 0시가 되면 여러분이 법적으로 소유권 취합니다. 그 나이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에 어마어마 중요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 어마어마 중요하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에 그 대지 건축단 소유권 취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가로 3번을 건너뛰어 봐요. 가로 3번호 이전 듣기. 가로 1번 보면 사업 승인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었다면 지체 없이 대지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지방공무원 등기소에 촉탁 신청을 해줘라. 언제까지 해주냐? 지체 없이 해줘요. 가로 2번. 이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등기가 있을 때는 다른 기 절대 받아주지 않는다. 저당권 이렇게 받으십시오. 넘어가 보세요. 이제 어떤 자는 더 받았어. 증원권 적게 받아 가만 그땐 차액으로서 청산을 주고받는다고 그랬죠. 378페이지 청산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로 1번.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축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밑으로 건넸던 그 차액을 청산을 한다.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한테 징수하거나 교부해 준 지급해 준데 이게 원칙입니다. 한 번에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고 나서 한 번에 주고받아요. 근데 외해가 이제 중요해. 외해적으로 사업 시행자는 정관 등에서 한 번에 주고받으려면 힘드니까 분할 중사자 분할 지급하자라고 정하고 있다든가 조합총회 열어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야 한 번에 주고받으려면 힘드니까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하자 이렇게 결정해놨다면 관리청 인가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중요해. 시험에서 없다 이렇게 잘라요. 있다 그 말 중요해. 쪼개서 내도 되고 쪼개서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른쪽에 가로 2번 이 청산금을 받아갈 자 또 징수할 자 몇 년간 권리행사가 없으면 소멸시가 완성돼서 끝인가? 바로 5년간이다. 중요합니다. 근데 5년도 다 암기했으라는데 언제부터 5년이냐?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부터 주고받을 수 있거든. 그때부터 5년간 다음 날 그게 나였죠. 다음 날 중요. 나머지 이제 통과했대요. 이렇게 해서 정비법을 마무리 짓고 저기 하나만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이번 코스에서 386조 봐봐요. 386조. 386조. 좋았나요? 딱 하나만. 386조 보면은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 청구 그 파트 중요하거든. 자, 아까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조합 설립 시 동의하냐만 줘봐야 되냐? 재건축 사업. 그랬죠? 반대파는 조합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 어떻게 되냐? 매도 청구 당해. 7번. 재건축 사업에다 줄까요?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내에 다음자에게 조합 설립 사업 시행자 층의 동의를 해달라고 해서 서면 촉구해라. 일단 다시 한번 기회 주는 거야. 너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지? 끝까지 너 반대로 갈 거냐 아니면 다시 생각 받겠느냐? 다시 답 좀 주라. 라고 일단 사업 시행과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답할 걸 촉구합니다. 그네들한테.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답이 안 왔어. 아무 말도 없다. 그러면 그 손 밑에 봐봐. 동의 여부 해답 촉구를 받은 토지공사는 촉구받으면 이견에 답을 주어야 하는데 답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답한 걸 간주해버려. 반대한 걸 간주해버려. 반대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에 그 자들에게는 마지막 주 보면 토지동소자와 해답한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답한 토지동소자와 건축물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재건축 사업장에 토지만 소유하고 있자 건축물만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건축 사업 조합이 만들어졌을 때 조합은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네들에게는 그 건축물 토지 소유권과 권리를 뭐 할 걸 청구하셨다고요? 매도. 매도라는 건 뭐냐면은 법원에 가서 이 사람 거 좀 팔고 나가도록 내쫓아 주세요라고 판결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판사가 맞다. 이 친구들은 팔고 나가야 된다. 판결 딱 때리면 팔고 나가야 돼. 강제로. 그걸 매도 청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쫓으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무슨 사업할 때만 매도 청구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해요.
재건축사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 오늘은 이 정도 보시면 오늘 했던 내용에서 몇 문제 나오냐면 네 문제 나와요. 네 문제. 네 문제. 두 문제 정도는 벗어나요. 다음에 또 이 순환, 다음 순환 때도 우리가 체크합니다만은 오늘 했던 내용만 잘해도 몇 문제 맞힌다고? 네 문제. 그래서 이 오늘 했던 파트를 벗어나지 말고 이번 코스에서 그것만 좀 반복적으로 보세요.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고 또 다음 주에 뵙겠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3월, 4월에서 8주가 전개돼요. 그때부터는 처음부터 국토개법도 쭉 다시 봅니다. 이렇게 끝까지.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예. 거기다 표시해 놓으세요. 다음 주에 국토개법 한다고.